안녕하세요, 로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작은 성공을 하나 쌓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트신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체지방을 활활 불태울 수 있는 전신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손은 손바닥이 바닥을 바라볼 수 있게 앞으로 나란히 두 다리는 어깨 너비 정도로 위치해 주시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요렇게 1분 가겠습니다. 후! 후! 당겨주시고, 후! 그렇죠? 후! 날개뼈가 서로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쫙쫙 조여주실 거고요. 뒤꿈치를 엉덩이로 쳐주실 때는 햄스트링, 엉덩이,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쫙쫙 올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배꼽을 등 뒤로 밀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어깨가 불편하신 경우에는 팔꿈치를 너무 많이 넘기는 것보다는 가볍게 내 몸통 정도까지만 당겨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어깨 끌어내리고 후. 기분 좋게 리듬을 타면서 자, 앞으로 10초 남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양손을 앞쪽으로 모아주실 거예요. 주먹이 서로 마주본 상태로 활짝 열때 무릎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교차, 왔다 갔다 교차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분 가볼게요. 시작! 자,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갈 거고요. 아랫배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양손을 열어주실 때에는 어깨를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 측면부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가슴 근육과 팔 근육도 계속해서 힘이 느껴지시는 걸 느끼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당길 때 호흡을 뱉어주시고, 후! 기분 좋게, 후! 그리고 날개뼈 사이도 계속 조여지는 힘으로 인해서 등 쪽도 뻐근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앞으로 10초. 좋아요. 오케이. 제자리 돌아옵니다. 어깨가 뻐근하죠? 자, 이번에는 양손을 들어 올려주실 거고요. 두 다리는 어깨 너비 마찬가지로 호흡을 뱉어내며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오른쪽 무릎을 당겨주셨다가 다시 반대, 당겨주시는 동작 1분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후, 후, 후. 어깨를 끌어내리고 엉덩이 바깥쪽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부에도 힘을 느껴주세요. 쭉! 잡아당기고 쭉! 어우, 막살 빠질 것 같아요. 후! 좋습니다. 등의 힘도 사용을 해서 쫙쫙 팔꿈치를 끌어당겨주실 거고요. 자, 앞으로 20초.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제자리 돌아옵니다. 와, 진짜 힘드네요. 자, 다음 동작은 두 다리를 골반 너비 정도로 좁혀주시고 양손은 옆으로 길게 뻗어주실 거예요. 자, 오른 다리를 뒤로 밀면서 오른손을 왼쪽 발 안쪽을 터치, 다시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 반대쪽 터치해서 제자리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1분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조금 천천히 진행하셔도 좋아요. 올라올 때 호흡 뱉어주시고, 중심을 잡으면서, 엉덩이 바깥쪽에도 자극을
자극이 느껴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발목이 삐거나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힘드시면은 조금 템포를 낮추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자리 돌아갈게요. 자, 다음 동작은 이제 옆으로 서주실 거고요. 두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열어주신 상태에서 힙인지 엉덩이를 뒤로 약간 밀어내 정수리에서부터 꼬리뼈 일직선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자,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여주실게요. 오른 다리를 뒤로 킥 차면서 양쪽 팔꿈치도 펴주시고 반대쪽 킥 차주시면서 펴주시는 동작. 엉덩이와 팔 뒤쪽에 힘이 같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1분 갈게요. 시작!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이동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다리를 뻗어주실 때에는 쭉쭉 바닥을 눌러주시면서 길게 길게 뻗어주세요. 지금 팔 뒤쪽에 있는 상두라는 근육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특히 덜렁이는 팔뚝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건데 탄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20초가량 남았습니다. 파이팅! 자, 앞으로 10초 후! 오케이, 좋습니다. 제자리 돌아갈게요. 자,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우리 엉덩이 바깥쪽과 측면부를 한번 써볼 건데 왼 다리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길게 옆으로 뻗어주실게요. 양손은 머리 뒤로 터치. 자, 그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내 몸통을 내려주셨다가 옆구리에 힘으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반대쪽 다리도 꾹 눌러주신 채 동작 진행하실 거고요. 10개 10개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뒤쪽에서 우리 동생님이 끙끙거리는 게 다 들려가지고 너무 좋네요. 자, 마찬가지로 일직선 정렬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제자리 돌아갈게요. 자, 이제 옆으로 누워주실 거예요. 측면부 엉덩이를 계속해서 자극을 해볼 건데 자, 그냥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위치해 주시고 위쪽 손은 바닥을 짚어주신 채 바닥에 있는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다리는 발등이 정면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팔꿈치로 내 어깨를 밀어내고 자, 몸이 쏟아지지 않게 윗손은 가볍게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뱉는 숨에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엉덩이 바깥쪽에 자극, 마시면서 다운. 10개 갑니다. 둘, 셋, 아래쪽 다리도 눌러주세요.
넷, 다섯, 여섯, 척추는 길게, 일곱, 발끝도 길게,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뒤돌아서 반대쪽. 아래쪽 다리는 구부리고 위쪽 다리를 길게 뻗어주신 채 바닥 쪽에 있는 팔꿈치로 내 몸을 밀어주실 거고요. 하나, 둘, 길게 뻗어주시면서 셋, 척추도 길게, 넷, 다섯, 옆구리에도 힘을 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시 뒤를 돌아서 준비해 볼게요. 자, 바로 연결 동작 할 건데 자세 준비 자세는 똑같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려서 준비해 주실게요. 자, 이제 다리를 앞뒤로 스윙 동작을 진행해 볼 건데요. 천천히 마시면서 앞쪽으로 다리를 밀어냈다가 후 뱉어내며 뒤로, 일직선보다 조금 더 뒤로 밀어주셔도 좋아요.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다리 내려놓고 반대. 다시 팔꿈치로 밀어주시고 왼발 들어 올려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빵, 여덟, 아홉, 옆구리 세워주세요. 열, 그렇죠. 좋습니다. 다리 제자리 내려놓고 마지막 한 동작. 이제 원 그리기만 남았어요. 똑같이 시작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다리를 길게 쭉 뻗어서 준비. 발가락 끝으로 바깥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볼 거예요. 자, 마시면서 뱉어주시면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내려놓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뒤돌아 주시고요. 발끝 길게 쭉 뻗어주시고 팔꿈치 밀어내서 옆구리 세워주실게요. 오케이. 자,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제자리. 자, 조심히 일어나 주실게요. 자, 가볍게 우리 전신을 다 쓸 수 있는 유산소 운동과 엉덩이를 빵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들 진행해봤고요. 또 이렇게 먼지 같은 성공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